김보엽 기자, 오늘은 사정상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사이다 주제는요? 오늘도 국회는 추미애 아들입니다. 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의제를 다루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오늘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또다시 추미애 아들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예. 그 사실 외교안보 분야로 따지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 권력 교체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트럼프 재선 여부를 앞두고 있고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관련한 외교 비사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일본은 이미 아베 총리 후임이 결정이 돼 있죠. 한일 관계 현안 어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예. 근데 그런 현안들은 다 뒤로 제쳐두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오늘도 현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그 아들 문제? 앞서 한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그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 씨. 성까지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예. 최모 씨로부터 그 아들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서 예. 그게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 서 씨의 그 상급부대인 미 이사관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나서 예. 지난 주말에 그 최 씨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검찰은 그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대위가 이 김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예. 앞서서 추 장관은 14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보좌관한테 시킨 사실이 없다.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그 국회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추아들 병가 19일 군 규정대로라면 4일만 받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추 장관의 아들 말고 다른 사병의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라고 예. 얘기를 하니까 예. 아 그거는 그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그 정도만 병가를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차별받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라면 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일병한테 특혜가 있었던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 장관은 당시에 서일병 상황이 어땠는지는 진단서나 입원 서류 그런 입증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네. 오늘 뭐 정 장관의 답변 내용이 좀 오락가락했다. 이런 비판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병가 연장을 했는데 연장이 안 된 병사가 있다면 지휘관의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 서 씨처럼 병가 연장이 안 됐다면 그거는 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중요한 자리인데 그 추 장관 아들 얘기로만 뭐 나를 지셌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밖에 맞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좀 화제가 된 이슈 다른 건 없나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예. 그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 전시 체제라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대소득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임대소득 예예 예. 왜냐하면 그 코로나 민생의 가장 높은 장벽이 임대료 문제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영업 제한 당해 매출에 대해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임대인의 임대소득
또 정부가 강제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주장을 한 거죠. 예. 심 대표의 얘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집합금지를 제한, 명령하고 강제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반하는 이 통역 방제다. 그러니까 이런 그 방제 방역 조치에 따르면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 감소와 소득 단절을 겪게 된다. 그렇죠. 자영업자 소득 소상공인도 이런 영업 중단과 폐업으로 몰리고 있는데 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PC방이나 이런 데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PC방이 예. 새 들어 있는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도 해당 기간 정도는 좀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제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문제제기인 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사이드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